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면허는 취득했지만 여전히 주차와 주행이 어려우신 분들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대발이가 정리하여 말씀드리는 이 요점들만 정확하게 배우셔도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안전운전의 보탬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겠습니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 없으실 텐데요. 운전자는 보행자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영어로 다이아몬드. 왜 이렇게 도로 위에 많은 다이아몬드를 박아 놓았냐? 그만큼 도로 위 노면 표시들 가운데 최고로 중요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보행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위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보다 주의해서 통과하시는 것이 좋다. 알면 알았더라면 진즉 감속했을 텐데. 제 목과 낄수 있습니다. 이래서 삼각형 두 개의 비밀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 그렇게도 당하고도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횡단보도 속에 방지턱이 숨어 있으면 삼각형 두 개를 그어 놓았는데 오르막 경사 구간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목이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동승한 동승객의 승차감 또한 엉망진창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삼각형 두 개가 보인다면 그냥 가지 말고 속력 좀 감속해서 서행하자. 올라타기 전 브레이크, 올라탈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자. 종종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백색에, 황색에 빗선 그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곳은 국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노상 주차장이 아니라 안전지대입니다. 뭐라고요? 안전지대. 안전지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계시다 보니까, 그냥 차 세워두는 곳 아니야? 공짜 주차장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안전지대는 보행자들이 횡단하다가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지대는 밟아서도 안 되고, 절대로 통과해서도 안 된다. 보이거든 비워놓길 바란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합류 구간 또는 회전교차로 진입 전, 많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차선이 감소됨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미리 미리 차로를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운전자들은 바닥에 그려져 있는 양보 표시를 보고, 내가 달릴 건데, 내가 들이댈 건데, 직진 통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기다려 주겠지, 양보해 주겠지라고 얼빠진 생각을 하고 계신 운전자들이 있다. 특히 회전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표지판에 양보, 회전 차량 우선이라고 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이 우선이야, 내가 우선이니까 양보, 쟤네들이 양보해 주겠거니 생각하고 들이대려는 친구들이 있다. 이러한 대도 안난 얼빠진 생각하시는 분들, 회전교차로만큼은 회전 차량이 우선이다. 주의하자. 횡단보도는 없지만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이 조차도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사고다발구역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안전하게 운전을 잘하고 다니고 있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보다 더 가지라는 의미로 실선 지그재그를 그어 놓았습니다. 저 멀리 달려가는 BRT를 보고 쫓아가서 타겠거니 생각하고 횡단보도도 없지만 들이대는, 무단횡단 하는 어른이들이 많으므로, 지그재그 왜 이렇게 표시해놨죠? 모르겠습니다. 주의하라고. 왜 여기만 지그재그 해놨죠? 무단횡단 많이 합니다. 왜 BRT 타려고? 저거 타고 빨리 세종역 가야 된다고. 세종역 다 무단횡단하죠. BRT만 오면 놓치면 또 열차 놓치죠. 다시 한번 주의해서 통행하는 것이 좋다. 종종 긴급 출동이 필요로 하는 소방서 부근을 지날 때면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정차 금지 지대입니다. 긴급 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요즘은 골목과 메인도로 합류 지점에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발 신호를 대기하더라도 흰색 테두리 박스 위에 서 있지 말고 보이거든 잠시 비워놓는 것이 좋다. 황색선이 차로 정중앙에 있다는 것은
중앙선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방향들의 차량들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고 침범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경우에 따라 한 줄일 수도 있고 두 줄일 수도 있는데 두 줄은 보다 더 강조의 의미로 절대 침범 금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황색의 단선과 복선이 도로 끝 우측 가장자리에 그어져 있다며 주정차 하지 말라는 소리이다. 절대로 차량을 세워둬서는 안 된다.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유심히 살펴보면 황색 복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것까지는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 판단하고 설명은 패스 하도록 하겠다. 이것조차 모르는 사람들 없죠. 굳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단, 황색 단선으로 그어져 있고 표지판에 탄력적으로 주차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면 급한 볼일이 있을 경우 제대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정차해 놓는 것이 좋다. 설마 했는데 이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설마마 했다. 그래서 대바리가 이것만큼은 설명하지 않으려 했는데 1차선, 2차선 들어는 보셨나요? 차로와 차로를 구분해 주는 것이 차선이다. 그럼 1차선, 2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해 주는 차선이라고 했는데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차로라고 부른다. 쉽게 예를 들어 버스 전용 차선이 아니라 버스 전용 차로가 맞다. 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아 차로와 차선에 대한 구분 대바리가 해드렸다. 차로 변경을 하기 위해 백색 점선 위에서 가능한데 백색 실선 위에서는 차로 변경을 할 수가 없다. 특히 터널 안 지하차도 교차로 직전 백색 실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차로 변경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대바리가 다녀본 결과 부산 김해 가야 구간의 터널은 백색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터널 내부에서도 차로 변경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대바리가 사는 이곳 대전에는 모든 교량 구간 원래 백색 실선으로 차로 변경이 안 되었지만 지금은 모든 구역이 차로 변경 가능할 수 있도록 백색 점선으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이다. 종종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백색 실선이 아닌 청색 단선과 복선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청색 복선의 경우 24시간 전일제로 운영하는 BRT 전용 구간을 뜻하므로 절대 차로 변경을 할 수 없거니와 버스들만 달린다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청색 실선 또한 백색 실선과 마찬가지로 차로 변경 금지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색 실선 또한 백색 실선과 마찬가지로 끼어들기 차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색 실선과 청색 복선을 보거든 버스 전용 차로라고 생각하시고 비워두시는 것이 좋다. 종종 주행을 하시다 보면 모퉁이 뿐만 아니라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수 5m 이내에 빨간색으로 두 줄 그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급한 개인적인 용무가 있다라고 해도 차를 이곳만큼은 세우지 말길 바란다. 당신의 차량을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거니와 급한 볼일이 있는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때 당신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이상 차선 종류와 의미 그리고 노면 표시에 대해 정확하게 배웠다면 그냥 보지 말고 대바라 노면 표시 차선 종류 이제는 이해했어 라고 댓글 한 줄 남겨놔 주시면 좋겠다. 좋아요.